미국 신불나방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.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나무에 달박달박하게 이렇게 벌레들이 그 나뭇잎을 파먹는 그러한 현장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. 이것이 굉장히 번지는 속도가 빨라요. 그냥 나무 하나에 그 초토화시키는데 한 2, 3일이면은 나뭇잎 전체를 갉아먹어요. 제일 많이 기생하는 곳이 그 뽕나무예요. 야생 뽕나무 같은데 많잖아요. 여기에 한번 붙어서 발생이 되고, 그다음에 이제 감나무, 체리나무, 하여튼간에 그 이파리가 넓적한 그러한 그이 나무들에는 아주 달박달박하게 붙게 되거든요. 그래서 빨리 그 방제를 해야 됩니다. 방제야 그러는 뭐 살충제 좀 독한 거, 독한 거는 뭐 말루포라든지 좀싼 거로부터 완전 비싼 살충제는 제대로 쓰지 말고 빨리 방제를 해야 돼요. 나는 오늘 급해가지고 램페이지 살충제로 1차 살충을 했거든요. 근데 워낙 그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그 약값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아요. 이건 초기에 박멸이 굉장히 중요해요. 초기에 조금만 있는 것이 나무 전체로 번지는데, 그러니까 2, 3일에 확 번져버리니까, 초기에 살충제, 가까운 농협방에 가서, 싸고 독한 그런 살충제로 방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